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천0 0번째 455일째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펴시고 27절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하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결박을 당합니다. 큰 환란이 일어났죠. 동족들이 이 바울을 오해하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천부장이 그를 빼냈어요. 그래서, 이 청계비를 올라가면서, 이제, 안토니오 그 영문으로 끌려가면서도,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저들에게, 아,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과거에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피파겠듯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예,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던 못 얻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가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럴 시대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나타났던 예수님이 너의 말을 내 동족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방인에게 떠나가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의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22절 보세요. 시작. 이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해 채찍질 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여기에서요. 이 바울이 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까지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 같은 피팍자였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했다. 나는 율법의 아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요 예,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피팍하는 게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열심히 특심하여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 그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동족들에게 전할 때안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 땅으로 가라 이방 땅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들이 믿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 버린 거예요 소리 지르면 그때 그 말까지는 듣다가 막 저런 자는 살려 둘 수가 없다. 죽여야 된다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구원자는 유대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방인은 지옥에 까 겁니다. 이방인들과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다. 이런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다고 우리보다 자 여기에서 이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이 갔다 가다가 찢겨 죽겠구나, 사람들에게. 체포해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채찍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할수 있도록, 이 바울이 뭔가 잘못했는 것 같으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바울이 바른 말을 할수 있도록 신문을 하기 위해 채찍질을 가하라 하는데, 이 바울에게 우리가 세 가지, 그 뒤에 메시지를 통해 세 가지 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다. 예. 다 같이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에 떠드나 알고자에 채찍질하여 신문 한대 신문하라 한대. 25절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이 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화해 가로되 어찌하여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결박을 당한 바울이 자기를 신문하려고 채찍질할 예요즘으로 말하면 고문하는 겁니다. 바른 말하라고. 네가 왜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저산례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고 난리를 치냐 이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인 내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채찍질하려고. 이렇게 매는데 손목을 가죽줄로 매서 달아놓고 채찍질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 시민권자는요 채찍질하면 안돼 재판을 재판을 한 후에도 정당한지 아닌지 예, 특권이 있습니다 채찍질 함부로 해서도 안돼요 이거는 바로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채찍질 한 사람이 예, 큰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천부장 자리 뺏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울이 왜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느냐. 첫째는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바울이 키가 그렇게 작, 그, 크지 않았어요. 키가 작았대요. 혹은 등이 좀 굽었다 하는 그런 요세푸스 역사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리는 안짱다리. 그리고 겉으로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말릴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고, 젊음이 있고, 또 부자고, 공연 국회의원이었고, 학문이 능한 사람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토록 예, 천부장이그토로 사람을 보고, 저 외소한 사람이 왜뭔 일을 저질렀기에 이러냐, 이래가지고 채찍질할라 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 것 없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라 얘기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처벌하면 이게 큰 징계를 받는다. 위법이다. 자,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힘이 있는 사람, 힘을 갖다가, 아, 숭상하는 사람. 세상에 권력과 힘, 명예, 여기 일생을 목을 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힘 앞에 굴복하는 자는 힘으로 굴복을 시키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뭐 예수님 얘기 이렇게 해봐야 먹혀 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자기가,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 유대인인데, 보니까, 왜소하고 키도 작고, 표잘 것 없는,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물으니까, 나는 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어, 우리가 시민권자이면, 여기서 자녀를 가지면, 애가 태어나면서 시민권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부장이 기가 박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샀던 로마 시민권인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니까 자기보다 벌써 한 수위 한 수위 아버지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거기에 딱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힘 앞에 굴복하는 자는 힘으로 복음자는 어쨌든 자기가 힘이 있든 어떤 어떻게든 이 천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자에게 그게 맞는 대우를 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우를 하고 유식한 자는 유식한 바울이 얼마나 유식합니까? 유식한 자에게는 유식하게 잘난 자에게는 잘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없지만 바울은 할수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에게는요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르는 사람 무식한 자에게는 자기도 무식한 사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격에 맞게 대화하는 거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금을 가진 탁월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기 전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렇게 대화하는 융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탁월성과 융통성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탁월성만 갖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융통성만 얘기하면 타협하고 변질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도 이 복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모습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요. 옷을 갈아입듯이 예. 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 로마 시민권자 벌벌 떠는 사람은 그에게 힘으로 힘이 있는 자에게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의 융통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어, 16장에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연할 때 귀신들린 여종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온 여종을 통해 점을 치고 돈 벌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넘겨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끌려가서 이건 재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로 맞았어요. 그때 채찍질하고 매를 맞을 때왜 바울이 가만히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서 그게 착고의죄가 있을 때 그날 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터졌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이 다 결박이 풀려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은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특별히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을 달려올 때 핸들을 잡고 출발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기도 달려오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와 만물이 고요히 잠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내일이 이 제일 제 중요한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열리잖아요. 대통령 선거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제 공산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냐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러시아가 그 야욕을 가지고 그 악한 러시아의 군대들 하나님, 군그 러시아 군대가 뭔 죄가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잘못이지. 이 악한 푸틴 마음 속에는 그 악령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그 땅을 지키고 이 공산 예, 공산당이 밀려오지 못하도록 6.25 전쟁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6.25 전쟁이 북한을 앞세우고 중국 소련이 뒤에서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늑탈하는거 아닙니까? 강도같이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여러분 일제 강점지에 강한 일본에 의해서 약한 조선이 다 그냥 국군을 뺏겨버렸어. 36년 동안 누구보다도 그 서름을 겪었던 민족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우크라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는 우리 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우크라이나를 향해 우리 고국땅을 향해 두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엄청난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 하루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1일이 넘어가잖아 12일.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계속 이긴다는 성전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드디어 미국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군대 지원하겠다 나서고, 예. 그리고 이 나토, 이 나토 군대도 준비하고 있고, 이 러시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핵카드를 꺼지어니 이긴 문제입니다. 이 핵전쟁이면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알지만은, 이게 미친 사람이 뭘 못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 바울이 빌리뽀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이게 예,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그 결박이 풀리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염려와 근심으로 날마다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물러가게 하고 그 모든 우리 염려 근심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우리 앞에는 문제 의 열이고 이거 기도와 찬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예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죽은 문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왜 한국의 대통령 세우는 일에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 대부에에 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니까, 그냥, 예, 결박이 풀렸어요. 착구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 이, 이, 알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 이제, 뽕문이 열렸으니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해야지 말라 하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때를 넣든 못 얻든 중요한 건 바울에게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갔어도 간수장이 무릎을 꿇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관들이 알고 어제 일어난 일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몰래 보내 이제는 나가도 된다니까 하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채찍을 때렸어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랬거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냐 벌벌 떨고 상관들이 가니까 상관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채찍 맞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여기서는 채찍 맞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못 때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재판해야 되고, 채찍 함부로 때리면 안 되고, 채찍 때린 사람은 황제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직이 박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을 때, 감옥 들어가기 전에 신라하고 채찍 맞을 때왜 가만히 있었느냐? 신라 때문에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신라는 아니거든. 난 로마 시민권자라면 자기는 빠져나오지만, 신라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신라는 더 아플 거예요. 더 아플 거예요. 속상하고. 그 신라를 위해 함께 매맞아 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지만, 내가 할수 있지만은 초신자들을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안 해.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의 종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가 어떻게 여길까? 예. 덕을 위해 가지고 말하는 것 하나도. 입에 재가를 물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할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요. 예. 신라를 위해 그리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내가 그냥 여기서 나가라 나가면 아 이건 죄수가 죄지은 사람이 감옥 들어간 사람이 이거 교회 지어서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내가 세운 교회 나는 무지하다는 걸 밝혀야. 교회가 던든히설수 있으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라를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게 로마 시민권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뭐 때문에 싸우는 전쟁입니까? 야욕입니다 야욕 탐심과 야욕이에요 예. 그 자존심 자 이제 이게 러시아군 밀어넣었다가 이제 러시아군이 밀린다 어렵다 해가지고 다시 빼면 이게 세계의 망신이 뭐냐 예 여러분 어떻게 미사일을 갖다가 아파트에다가 조준해가지고 명이 사람을 아예 죽으려고 민간인을 죽이려고 해요? 작정을 하고 어린애들까지 죽어갑니다 방공으로 대피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히틀러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예.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이성도 없어. 요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간에 예. 어떤, 어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급히 지금 자기 가족들이고 방공으로 어디 숨었대요. 예. 숨었다는 미국에서 암살단을 파송해서 미국이 얼마나 유명한 해병대 어디까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저 푸틴 하나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여러분 조용해진다. 3차 대전에 대한 두려움,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을지도 모른다. 가설일지도 모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푸틴에 대해서. 지금 죽여맞당한 인간이다. 전 세계를 온통 이렇게 막 패닉 상태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야욕과 탐심 때문에 우크나이를 삼키기 위해 달려오는 저 마귀 같은 인간이. 자기 자존심밖에 없어요. 야욕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죽어도 좋아. 매마다도 좋아.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동료, 신라고, 내게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알기로 복음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기로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세상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에게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높은 학문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내 자랑,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전하리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리도주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은 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마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는 때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길거리나 한남체인 앞에 17명이 나갔어요. 막 어린아이까지 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교육부가 부흥합니다.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홍신호 목사님, 교육자들, 교사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앞에서 뒤에서 막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야참제 목회 36년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귀한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장 서서 나가는 선봉장이 북을 쳐야 이순신이 끝까지 총알 맞아도 총알 맞아도 예, 완아. 예, 네가 나 대신 북을 쳐라. 내가 살아 있어야 군인들이 산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도자는요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 떨어질까봐 전쟁에 이겨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끄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요, 사랑의 빚진자예요. 사랑의 빚진자, 의식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사람은 하루 종일 빚 갚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돈만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요. 우리는 갚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오늘도 갚으면서 내가 물질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쓰는 거예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생명까지라도 바치는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헬라인입니까? 야만인입니까? 여기서 지식인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말 상대가 되든 안 되든간에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종이나 국가, 민족, 그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고통당하잖아요. 예, 4,200만, 그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 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고통당하는데 72%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러시아 정교입니다. 진짜 복음을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만 교회 나가는 사람. 이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지금 어제 보니까 173만 5천 명이 피난민이에요. 100만 명에서 벌써 그동안 73만 5천 명이 늘었어요. 173만 5천 앞으로 200만 300만 더 계속 늘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난민이 되어서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준 그 구호품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확성기라는 거 지난 주일날 우리 장성호 선교사님, 특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오셔가지고 한 45분 정도 여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 2015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귀한 예물을 데리고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는 한 3만 불뭐 우리가 거둔 거는 그 정도 밖에 안 됐지만 바깥에서 다 모은 게 3만 불 모두 6만 불이 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전부 패키지를 몇 차례 보내서 그들에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 겨울 전에 돌아오라 너 빨리 겉옷을 갖고 오라 죽기 전에 저들이 굶어 죽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예, 거기서 장성호 선교사님을 안디옥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난민 선교단에 보니 아이들이 완전히 버려졌더라. 어, 디아르바클의 아이들, 가지안테베의 아이들, 예, 수르치의 아이들 보면서 내가 피아노로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순자 선교사의 얘기를 쭉 나눠줬더니, 아,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 난민 아이들에 대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씨를 뿌려놨는데 얼마나 난민 아이들이 몰려오는지 지금은요 그 난민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할렐루야 시작을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했고 그, 그 가운데 무스타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스타파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제가. 같이 따라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영접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는 장면을 여러분 전부 다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무스 타파가요 어 교회 왔는데 상처가 멍든 자국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러냐 했더니 아픈 자국, 두드려 맞은 자국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노동장에 가서 하루 하루 이제 노동 농 공사판에서 이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기가 예 애잔이 울리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번, 아, 그냥 뭐 사이렌이 울리면은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딱 카펫 같은 거딱 깔고 절을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안 하거든 지금 무스타파가 왜냐하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너왜안 하냐 그러니까 나 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예, 이 사람들이요 그냥 달려들어가 몰매를 때린 거예요. 몰매를 짓 밟고 온 몸이 멍투성이. 요 그 무수타파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끝까지 이겨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구원받았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위로해 주었어요. 근데 그 무수타파가 거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잘못하면 거기 있다가 맞아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독일 쪽으로 가겠다. 나 가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나중에 이제 뒤,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는 창승호 선교사님이 집에 맡기고 간 거요. 예그 뒤에 얘기를 지난주일 들은 거요. 예무스타파가독길에 도착하고 드디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그 사진 찍었는 장면에 무스타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시리아의 사람, 시리아. 시리아에 있을 때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철저한 이슬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동차 카 딜러를 했습니다. 카 딜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부자였대요. 잘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리아의 난민 전쟁이 일어나 난민의 대열에 끼어갔고 급히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 오면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장성호 선교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요. 욕조 안에다 물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laughs>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섯 배, 여섯 배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 다시 물 갖다 붓고 세례를 줬는데 가족들에게 어쨌든 무스타파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새벽마다 하나님 무스타파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독일 쪽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했는데 무사히 잘 갔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저를 울렸는지 모릅니다. 장성호 성조사님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섯째 태어난 그 아이를 장성호 선교사는 그 이름, 제이콥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였다.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 있었던 그 선교의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감동했는지. 우리 성도님과 한 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분은 진짜 선교사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천부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장성호 선교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줘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분이 기뻐하는지, 얼마나 선교하는데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이고, 교회에서 좀더 줬으면 좋겠다, 좀더 드렸으면 좋겠다, 강사비만 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턱 그냥 강사비에다 천불 갖다 붙여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명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지 하늘에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영원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시리아에 잘 살다가 화란이 없, i s 의 공격이 없었다면 절대로 터키 오지 않을 사람, 난민이 되지 않을 사람, 안 미, 난민이 안 됐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저를 못 만나는 거예요. 난민이 되었기에 예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라도 마찬가지. 180, 173만 명의 그 많은 난민들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사 만나고 구호품을 만나든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더 귀해서 난민들에게 만나서 복음 전했듯이 이들에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뜨겁지만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앞장서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난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 껍데기만 형식만 갖고 있지만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틀림없이 전하 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전 세계 대한민국을 6.2 5 전쟁을 겪고 이겨내고 나 경제 대국으로 세워서 세계 선교 2위 국가 만든 것처럼 유럽 땅을 책임지는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었던 때가 때를 어떤 못 얻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당하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로 대한민국과 함께 뛸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내일 대통령 선거에 국운에 갈려지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사활이 갈려지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여 세번 부르고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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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나님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자리에 나와서 주님이여 파울에 가성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 이후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잘 믿고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위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물과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각한 상탄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본래랑